친구들 안녕! 카트 언니예요. 리본 언니예요. 수수 언니예요.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우리 언니들도 가족들과 함께 설 명절 잘 지냈나요? 네. 세뱃돈도 받고. 세뱃돈도 받고. 떡국도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고기도 먹고. 네. 세뱃돈 이렇게 막 쌓아갖고 그 돈 갖고. 치킨 뭐 했어요? 사 먹었는데. 치킨 사 먹었어요? 뭐 네. 했어요? 장난감 샀는데. 장난감 샀어요? 저는 엄마한테 뺏겼어요. 저금통에 넣어주실 거예요. 네. 그렇게 되리라고 믿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하고 뭐하고 놀까? 무슨 얘기를 할까? 맞다. 컨터니. 네. 재밌는 찬양을 하나 배웠거든요. 박수 쳐주세요. 제가 부를게요. 잠깐만. 그러면 우리 리본 언니 노래 한번 찬양 한번 들어볼까요? 박수! 저자 이겼어요. 곰 이겼어요. 골리앗도 이겼어. 빵빵빵. 야호 사이브이 헤이브이사이 하나님 능력. 야! 와, 언니 노래 너무 잘하는데요. 언니 근데 그 노래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니에요? 지난주에 리본 언니가 얘기해줬던 다윗 이야기, 그 중에 오늘은 제가 골리앗 이야기를 해볼게요.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막 전쟁을 펴고 있었는데 블레셋 나라들이 더 이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전쟁을 아버지 심부름을 이세 심부름을 날아갔다가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게 모욕하는지 알아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 나라를 이기게 한다면서 빨리 덤벼! 빨리 덤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까요? 나가지 못했을까요? 못 나가요. 무서워서. 맞아요. 무서워서 못 나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달달달달달 떨고 있었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이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네가 감히 뭔데 하나님을 모욕하느냐고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 더 큰 목소리가 내가 너의 하나님보다 더 잘났다! 그러면서 나와 싸워 이길 놈이 나와라! 막 이렇게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고 막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했지 뭐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다 무서워했냐면 골리앗이 키가 3m나 엄청 커가지고 그 골리앗이 휙! 몸만 던지면 막 방패도 엄청 컸고 칼도 막 있어서 엄청 이 사람 조금만 이렇게 공격하면 다 쓰러져 죽었기 때문에 다들 골리앗을 무서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화가 났어요. 어떻게 감히 저렇게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다니 그러면서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딱 섰지 뭐예요. 그랬더니 친구들 보세요. 이렇게 골리앗은 키가 컸는데 다윗은 이렇게 작았어요. 너무 작다. 너무 작다. 어떻게 이겼을까. 딱 나오니까 이 골리앗이 말했죠. 야, 뭐야, 이 애송이! 이 애송이가 나와서 나와 싸우겠다는 거냐? 너희들은 그렇게 싸울 사람이 없나? 하하! 하면서 놀리지 뭐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말했지 알아요, 언니들? 너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나는 칼과 방패, 창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싸워 이기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물맷돌을 갖고 윙윙윙 딱 던져서 맞히는 걸 굉장히 잘했거든요, 다윗이. 그랬더니 다윗이 정말 물맷돌을 갖고 윙윙윙 윙 던졌더니 골리앗의 이마에 빵 맞아서 골리앗이 하고 한 방에 쓰러졌대요. 그래서 골리앗이 거기서 죽고 말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어요! 맞았어요! 승리를 했어요. 이렇게 다윗은 양들을 공격했던 그 실력을 갖고 골리앗을 공격했던 거예요. 우리 언니들 오늘 우리 다윗처럼 한번 맞추기 놀이 한번 해볼까요?
재밌겠다. 재밌겠죠?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한번 우리 맞추기 놀이 해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관역 맞추기를 할 거예요. 재밌겠다. 언니들이 다윗이 해가지고 요 관역을 맞추면 돼요. 네. 그런데 요 관역에서 점수를 한번 매겨볼게요. 누가 먼저 잘하나 한번 시합해볼게요. 좋아요, 좋아요. 제가 이렇게 돌리면 언니들이 맞추는 거예요. 네. 자,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주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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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도전. 슝. 오, 실패. 자, 언니 골리앗 못 죽이겠네요. 다시 한번. 슝. 실패. 골리앗을 못 무찌르시겠어요. 자, 리본 언니. 도전! 도전! 쉥! 다시 한 번. 리본 언니. 도전! 쉥! 실패! 왜 그래요? 다윗같이. 그럼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 없잖아요. 어떤 해볼게요. 자, 커트 언니 도전! 잘못하면 어떡해. 도전! 시작! 쉥! 실패! 쉽지 않아요, 친구들. 야! 와! 와! 대단하다! 제가 붙였어요, 친구들! 커트 언니가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언니들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집중을 해서 딱 맞추는 게 힘들어요. 어렵죠. 쉽지 않아요. 완전 집중해야 되고. 네. 근데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큰 골리앗 장군을 이마에 딱 맞췄는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신기하죠. 근데 지난 시간에 리본 언니가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을 막 찾을 때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죠? 양 돌보고 있다고 했어요. 맞아요. 양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다윗은 성실하게 양을 돌보면서 양을 공격하는 동물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자! 맞아요. 양! 대육대하고 곰하고 사자. 그 무서운 동물들로부터 양을 지키고 돌봐야 했기 때문에 물맷돌을 막 던지는 연습을 엄청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연습하고 해서 양들을 지켰듯이 하나님을 모욕했던 그 골리앗 장군을 빡! 딱! 해서 맞춰서 이길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죠. 우리 친구들도 우리 언니들도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루하루 지내는 것을 재미없어 하는 게 아니고 물맷돌을 막 해서 매일매일 연습했던 다윗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기쁘게 살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따라 우리 친구들을 잘 예쁘게 자라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다음 주까지도 건강하고 씩씩하고 즐겁게 보낸 후에 다음 주에 또 만날까요? 그럼 우리 모두 안녕!